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로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삼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는 십계명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지난번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은 유일하신 창조님, 창조님,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하신 인간의 창조와 또 인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유일하시다는 것, 나 외에 창조의 근원은 아무도 없다. 오늘은 또 구체적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이 말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 0장1 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십계명은 사실은 내 행복을 위하여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키는 규례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출애굽한 피해의 재앙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 재앙을 넘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이 10장 13절에도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이란 말은 하나님 안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것이지 하나님만 믿고 다른 곳 우상 섬기면 행복합니까? 이웃에서 거짓 증거하며 행복합니까? 도둑질하며 행복합니까? 살인하면 행복합니까? 아, 이런 거예요. 십계명은 지켜야 될 어떤 지키고 안 지키고 해서 구원의 이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는 거. 다시 말하면, 보고만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체질이 치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구원 축복 못 누리죠. 그래서 십계명은 얼거미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내 행복을 위하여, 신명 6장이 십사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죄송한데 복, 복을 누리기 위해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이거든요 마태복음 17절에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을 체험함 체험할수록 쉽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과 축복의 신분으로서 주신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아내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해라.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결혼이 성립이 안 된다. 그건 계약 결혼이죠. 조건적인 결혼이죠. 그냥 결혼, 사랑해서 결혼하다 보면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고 아내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나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에서의 역할을 안 하면 이혼한다고 하고 사약하고 결혼했어요? 전사님?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다 보니까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저도 아직 설거지를 잘안 하고 있지만 십계 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는 마땅한 도리거든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울타리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막 엄격하게 막 구분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변명, 하게 어거스틴도 그렇고 칼빈이 기독경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변명할 수 없게 만들어서 절망 상태에 이르게 하고, 절망 상태 이르게 한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아, 당연히 어버시티는 율법은 우리를 고발함으로써 은총을 구하게 만든다. 또 율법은 엄격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자기 기만에서 빼앗, 빼앗는다. 당연하지.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방종하게 되잖아요. 율법은 이제 우리를 정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요잘 들으셔야 된데요 율법은 이제 우리를 율법이 우리를 이제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폐기되었다. 아까 는 완성되었다, 이 폐기됐다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죄인 만들 수 없고 어, 구원에서 이탈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기능이 율법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 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도 보면 이게 너무 길어요, 이거. 한 20분 15분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laughs> 그냥 할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갈라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더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십계명의 기능이거든요. 여러분이 십계명 10가지 안 지키면 진짜 저주 받거든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갈라스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하셨다는 거라.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저주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령 규범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도가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레비게이션이 없으면 모르는 길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자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형상과 우상에 갇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과 우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네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보면서 23절에 보니 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이건 다른 우상이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뭐 금송아지 그런 우상 말고 하나님을 비켜서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늘 저녁에 기도하러 가고 그랬거든요. 새벽기도 1년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겠더랬는데, 그태벽에 저녁에 그를 1년 동안 기도하러 가면, 십자가 탁 그려져 있고, 불 꺼져 있잖아요. 나 그때 거기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어. 안 계셔요. 안 계십니다.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임지하고 계신 거지. 하나님은 그런데 같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똑똑뚝 떨어지면 거기서 피가 떨어진 줄 알았어. 신비주의였죠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 14절에 보면 네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네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를 부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부르는 어떤 공간이든 어떤 현장이든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건물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새벽 기도 왔으니까 여기는 하나님 계시고 새벽 기도실에 계시고 내 집에 가면 하나님 안 계세요 집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거고 영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계신 것이지 건물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할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 임지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과 우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명기 4장 11절, 에 20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 말소리를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신명기 4장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날에 말씀하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는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이 형상으로 다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나타났잖아요. 신명기 5장 8절, 10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의 개념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전 우주에 계시잖아요.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닌 것같아이 그러니까 작은 영문도 아닌 것같아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냥 말씀 믿고, 그냥 하나님 영으로 계신 걸믿으셔 그리고 또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믿게 해주시고, 불신함과 흑암 세력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생각들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더중령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 을 섬기지 말라. 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 31절에도 여러분를 잘하는 것처럼 18절에도 40장 18절에도 보면 그런 저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이 하겠느냐 무슨 형상에게 비교하겠느냐 우상은 장인의 부어 만들었고 장색의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2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에게 깨닫지 못하느냐? 40장 22절에 보면 그는 땅 이외에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 그가 하늘을 찰 같이 펴졌으며 거할 천막같이 하셨고 23절에 보면 기인들을폐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창조자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하겠냐? 이거 그래서 우리는 형상 만들 필요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천군 천사로, 그리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도록 사실은 우리의 불신함과 흑암세력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라도. 출애굽 32장 1절 5절에도 보면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출애굽 32장에 보면 출애굽했어요. <laughs> 그것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애굽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전역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피발은 이스라엘만 장자들만 안 죽고 출애굽했어요. 그럼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뭐. 생각해보면 한명 죽어도 큰, 큰일 나는데 전국에 있는 장자가 다 죽었는데 여러분 여기 강서구에 만약에 불이 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두컴컴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다 죽었어 자기는 안 죽었어 출애굽했어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하나님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출애굽 3 0장이뭐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출애굽 32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또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하리게 미친 놈들이여. 미친 놈들이여. 아니 출애급 시켰잖아요. 장자에 대여할 때는 자안 죽었잖아요. 그 모세가 40일 동안 늦게 내려온다고 금신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출애굽을 시킨 신이라고 금성하지 어후.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신상이나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믿고 영어로 믿고 지금도 성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불신앙게 오거든요. 여러분 하박국서 2장 18절 20절에 보면 계긴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보고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생명 없어요. 그래서 우상 섬기면 3세대가 망하고 회복에제 저주, 재앙, 운명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올수 없잖아요. <laughs>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더 실감나게, 하나님 태국, 저, 저 인도네시아. 우리는 그냥 있는 데서 믿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존재할, 아 우리는 기독교 문화 속에 믿으니까 하나님 계신 것처럼 믿잖아요. 근데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가면 전부 불교요. 전부 회계권이야.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믿기죠. 근데 그런 데서 성비하는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기도했잖아요. 태국의 우상의, 인도네시아 우상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고 생명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면 아더 전도해야겠구나 이 절하고 금신상 만들어 놓고 십구절에 보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언저 그것이 교훈 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이나 은이나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 생기가 없느니라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삼사 대까지 망하는 거 이십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그래서 우리의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laughs>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상 섬기고 금신상을 통해서 아무 생명 없는 내가 그걸 보니까 새롭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이 보니 출애굽기 20장이 보니까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이 거기서 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는데 우리가 전도 안 한다?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아무 생명 없는데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인말로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삼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잖아요 마태복 1장 23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도전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했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이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요즘 계속 다락방 메시지 말한 것처럼.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보좌의 축복, 이걸 누릴, 그리고 네 안에 하나님의 망대, 이 사실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함께 하시는 축복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0장 1절 살절 말씀처럼, 이하나님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24 영혼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의 55장 8절, 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면 믿어질 만큼 절대 주권이 믿어질 만큼 사실 문제 없어요. 아무생 이사 55장 8절 구절에 보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다르잖아요. 우리 길과 다르다 다르잖아요. 우리 생각보다 높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2023년 회기를 우리 교회는 이제 마감 11월 달하고 이제 1 2월 초부터 11월 둘째 주부터는 2024년이 시작되잖아요. 하나 어떤 생각을 주냐면 너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성도들의 생각도 중요하다. 그러나 성도들의 생각도 중요한 것도 아니다. 직분이 바뀌고 교육자가 바뀌고 중요하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다. 네 영적 자세만 제대로 해라. 왜냐하면 이사 55장 8절을 보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희 길과 나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하나님의 길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 외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야 45장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5장 1 5절에다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는 거겠죠 시간표에 따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여 당하며 욕을 당하며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가는 곳이로 돼.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런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이사야 사육장오절구 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을 달아 도금장에 주고 그것으로 신들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업들려 경비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다가 그의 처세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것에 부르짖어도 능이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도 고하여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그러면서 구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계약하나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막 돌아다니란 말이 아니라 시간 비도 되면 많잖아요 우상 성기는 사람들에게 아무 생명 없고 귀신 역사하고 사단 역사하는데 그 보고 있는데 복음 안 전합니까 전혀 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 지심을 믿는 축복이 날마다 풍성해지길 예수 께서는추로 축원합니다.